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블록체인 플랫폼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블록체인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블록체인에 대해서 그걸 블록체인에 대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테스트하거나 또는 운용할 수 있는 일련의 뭐라 그럴까, 생태계, 환경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블록체인 서비스를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새로운 블록체인에 대한 알고리즘이나 또는 서비스가 계속 창출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일련의 생태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나온, 아, 이 화면에 다안 들어가 죄송합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나온 블록체인의 흐름을 보면은 블록체인 1.0으로부터 블록체인 2.0, 뭐 모바일 결제나 전자지급, 클라우드 펀딩, 그 다음에 블록체인 3.0 나오죠? 이제 가전기구들이 여기에 블록체인에 참여하게 되죠. 그 다음에 블록체인 4.0으로 가면 스마트 컨트랙트와 관계된 것들이 계속 간다는 이런 구조이거든요. 이 흐름이 결국은 현재까지 우리가 과거에 지나왔던, 블록체인에서 지나왔던 또는 앞으로 맞이하게 될 미래를 한 장의 시트로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보여집니다. 블록체인의 종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이 활성화되는 쪽이 보면 일단 금융 쪽이고요. 또는 비금융, 즉 일반 법용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는 분류기준이 좀 틀릴 수 있어요. 어쨌든 저는 금융과 법용으로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이제 금융보안원에서 나온 자료를 기반으로 제가 더 자료를 가공한 자료입니다. 금융은 또 보면 주로 일반, R3CV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나온 코다, 그 다음에 체인 OS가 대표적인 금융에서는 플랫폼입니다.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코다는 금융권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이해관계자들만 데이터를 공유하는 플랫폼이고요. 체인 OS는 핀테크 기업인 체인에서 공개한 오픈 스탠다드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근데 금융 블록체인 플랫폼들은 일반적인 특징이 약간 좀 프라이빗하게 움직이는 특징이 있어요. 퍼블릭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그래서, 참여자들을 좀 제한해 주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물론 퍼블릭으로도 구현하는 데는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범용에서 공개형은 하이프리즈에서 만든 패브릭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유명하죠? 그래서 이것만 따로 또 공부를 할 필요 있을 만큼 좀 유명합니다. 산업용 분산원장 표준 프로젝트이며 모듈 아키텍처 기반으로 블록체인 플랫폼이 만들어진 겁니다. 초창기에는 IBM이 주도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오픈소스 단체에서 주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재단에서 만든 이더리움이라는 게 있고요. 뭐 이더리움은 다들 아시는 부분이라 그냥 읽어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스마트 컨트랙트를 하기 위한 분산운용 프로그램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다른 강의에서도 제가 이더리움을 필두로 설명한 강의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애저 서비스, 요즘은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을 애저 서비스로 가져간다는 거죠. 이바스, 그 다음에 블루믹스 바스, 그 다음 루빅스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IBM, 딜로이트 컨설팅 회사에서 각각 만들었습니다. 자, 윤도 개념 일단 알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블록체인을 분류하는 방법은 퍼블릭 있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 컨소시엄, 더블체인, 인터체인과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확산하는 추세예요. 조금씩 개념이 늘어나고 있어요. 잠깐만요. 네. 퍼블릭 블록체인은,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가능한 개방형 블록체인입니다.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거고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채굴하는 과정, 채굴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합의 알고리즘 자체가,
합의 알고리즘 도출하는 그 타임이 길다는 거죠.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폐쇄형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추세가 퍼블릭에서 프라이빗으로 많이 가는 추세입니다. 합의 알고리즘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게 지금은 중요한 화두거든요. 허가형 블록체인이고 제한된 인원만 참여가 가능하다. 그래서 관계자의 승인이 필요하고 나스닥의 링크와 미진 같은 이런 블록체인들이 대표적인 프라이빗 블록체인입니다. 보통 기업에서 쓴다 이러면 대부분 프라이빗으로 많이 가는 추세죠. 그 다음에 컨소시엄 블록체인은 다수의 기업이나 단체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즉 기업과 기업 간, 기업 간 어떤 단체 간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그 광의적인 의미로 보면 이것도 하나의 프라이빗으로 보면 됩니다. 더블체인은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연결하는 블록체인, 즉 퍼블릿이 있고 프라이빗이 있을 때 이 두 개 이런 블록체인들을 연결하는 블록체인이 더블체인이고요. 인터체인은 서로 다른 다수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하나로 연결하여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약간은 표준의 성격을 갖고 있는 블록체인입니다. 아이콘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이 그러한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이라고 요즘 또 쓰는 용어가 있는데 이거는 컨소시엄, 더블, 인터체인을 합쳐서 부르는 게 또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용어는 계속 진화하고 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은 계속 생산되고 개발되고 발전되고 향후 우리 실생활에 많이 쓰여야 할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